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이번 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출근을 했고요. 여기는 식사동. 현재 시간이 4시 반이 넘었네요. 저는 여기 앞에 예, 동국대병원 근처로 가서 풍동 쪽에서 나오는 골도 한번 누려보고 아니면 식사동 외곽 쪽에서 나오는 골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뜨는 콜이고요. 예, 역시 계곡에서 나온 콜이었습니다. 한 2만원 업단, 평소보다는 업단이죠.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기는 고양 식사 스마트 시티 센터 뒤쪽이고요. 고양이도 하천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출근했으니까 모기 기피제도 좀 발라주고 팔뚝이랑 네, 노출 부위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네요. 네, 이제 7월 말이 다가오는데요. 7월 말이 다가오면 휴가 시즌이잖아요. 이제 네, 8월 초까지, 7월 중순까지 이제 휴가 시즌인데 그 예전에 이제 뭐 강남이나 뭐 번화가 예, 흔히 말하는 콜밭에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콜이 많이 줄어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하실 건데 지금 뭐 저녁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10시, 11시 넘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주로 10시, 11시 넘어서 이제 콜이 계속 나오는 곳이 이제 휴가 시즌이라 전에 콜이 잘 안 나왔던 동네에서 콜이 좀 나옵니다. 네, 밤늦게. 왜냐면 휴가 시즌이라 네, 아파트 단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시즌에 사람들이 계곡이나 이제 캠핑장 네, 물놀이 하는데 더울 때 그런 데 많이 가시니까 콜 반경을 넓혀 보시면은 특히 낙골 타시는 분들은 콜 반경을 넓혀 보시면 콜 뜨는 데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근처로 가셔가지고 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 가실 때는 이제 좀 모기가 많고 그 다음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단가를 좀 업해가지고 잡으시고요. 무조건 콜 떴다고 잡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바닷가도 좋고 계곡도 좋고 콜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좋은 콜, 꿀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식사동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식사동에는 학생들이 이거 전동일이나 두발 전동일 뭐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또 주민들 인식도 이렇게 눈빛 보면 알거든요. 인식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신기한 듯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나저나 이거 콜이 없는데 큰일 났는데. 아, 한 군데 오래 있으면은 모기들이 모여들고. 저는 여기 훈장골 근처에 왔고요. 애니골로 갈까. 아, 예전에 애니골 가가지고 별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아, 참. 하여튼 일산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차라리 덕양구가 나아요. 띵콜이라도 타고 덕양동 쪽 가는 꼴이 뜨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39분이고요. 여기 식사동 사계절에서 원당 레미 안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5,000원 업해줘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8분. 여기는 고향 성사동. 성사동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네. 그냥 원당 레미안이죠. 금방 왔고요. 샛길로 오니까 금방 오네요. 네.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네. 오늘 하도 비가 간혹 가다 와가지고. 저는 여기 성사동 네, 홍도동 쪽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누려보고요. 한양CC 쪽에서 나오는 콜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이 많으니까 어디서든지 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아시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원당 시장입니다. 아, 여기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먹을 만한 게 없나. 역시. 야, 시장이라. 쬐끈하고 되게 좋다. 와우, 와우. 간단하게. 젓갈로 드시죠. 젓갈로. 그럼 우리는 물장 때문에. 도덕을 낼 떡도 나갔나 봤니? 응? 도덕을 낼 떡도 나갔나 봐. 아, 떡볶이하고, 아, 순대를, 아, 떡볶이라네. 김밥이랑 순대를 먹었는데요. 와, 역대급으로 맛있네. 역시 시장 음식이 맛있습니다. 저렴하고, 양도 푸짐하고. 깜깜해졌네. 오늘 해가 짧아졌네. 7시 반도 안 됐는데 깜깜해지네요. 아, 이거 먹는데 송파 가는 게, 방이동 가는 게 4만원짜리가 떴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한 5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 올 때마다 약간 실망을 하는데, 단가가 약간 여기가 좀 싸잖아요. 케어 먹기도 잘 안 되고. 아, 저 여기 원당시장 근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대자동 대창 홈 타고 가는 거 잡았는데요. 아, 이 양주 장흥으로 가려고 잡았는데 장흥이랑 멀겠네요. 어쨌든 덕양 쪽으로 가니까.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8시 21분. 여기는 대자동입니다. 고양시 대자동. 예. 고양시 고양동 밑에 원흥동 가는 길에 있는 대자동. 여기 앞에는 유명한 게 이제 강강술래가 있고요. 오다 보니까 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강술래. 원래 제가 양주 장흥 유원지 쪽으로 가려고 왔는데 너무 약간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고양동이거든요. 네. 와, 여기도 비가 많이 왔네. 물이 많네요. 네. 쪽으로 가면은 고양동이고, 내려가면은 이제 원흥동, 원흥동인데, 여기서 근처에서 좀 대기 해보고, 없으면은 고양동, 여기 고양동은 주말이니까, 일요일 주말이니까 고양동으로 넘어가고요. 장흥유원지에서 나오는 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 신원동, 원신동으로 넘어왔는데, 오다가 전주향에서 그 강남 도곡역 가는 게 55,000원짜리가 떠있더라고요. 네, 콜만으로 떴거든요. 아, 이제 콜만으로 떴으니까 이제 카카오로 올라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카카오로 안 올라오고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놓쳤고요. 배가 부른가 봅니다. 아, 근데 사실 일요일날 전동 타고 강남 가면 끝이죠. 네. 여기 대치동 가는 게 또 35,000원짜리가 자배를 주네요. 저는 이렇게 휴가 시즌에는 대출 있으면은 강남으로 안 들어가려고. 네. 강남이 콜이 없는 게 아닌데 주로 삥콜이 많이 뜨니까. 그리고 전동 타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네. 저는 여기서 다시 의정부 쪽 콜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카카오 포인트가 뭐라고? 콜만으로 1577 콜이요. 네, 콜만으로 올라온 콜을 카카오 콜로 올라오면 잡으려고. 아, 이거 100점만 더 하면은 레드다니까. 그 점수가 뭐길래 왜 콜을 못 잡게 했을까? 더위 먹었나 봅니다. 더위. 현재 시간 11시 2분. 여기는 창동역 근처. 창동 효성 상하 아파트입니다. 네. 여름에 핫한 창동. 휴가 시즌에 핫한 창동. 노원, 의정부. 네. 올해도 그러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 창동역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와, 담배를 펴도 되냐고 했는데, 그러시라고 했는데 줄담배를 피네요. 아,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냥. 제 딸의 남자친구는 담배를 안 피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와우, 더워라. 콜이 뜨는데 방금 8만원짜리가 상계동에서 떡이 떴는데 드라마보다 놓쳤네요. 감사합니다. 콜이 드문드문 올라오는데 탈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고요. 네, 일요일날 930점인데요. 한 콜만 타면은 1000점인데 와, 이거 오늘 이것 때문에 카카오 콜을 타기 위해서 콜만어도 안 타고 로지도 그냥 적당한 거 안 타고 하다 보니까 망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매번 느끼지만 이 카카오 점수는 지금 콜만어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콜이 거의 대부분이 콜이 콜만어로 빠지고 있거든요. 맞춤 콜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 콜, 두 콜, 일주일에 좋은 콜, 한 콜, 두 콜 타기 위해서 아, 이거를 점수를 채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빗방울도 한두 방울 떨어지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지금 두 개를 먹었습니다. 고향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여기 와서 또 아이스크림 먹고. 날씨가 덥네요. 그리고 선풍기 틀고 해도 더워서 들어가서 씻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어디를 가야 되거든요. 지방에. 네, 일이 있어가지고. 네, 지방 갔다가 좀 늦게 출근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이게 카카오 피크 시간에 한 콜만 타면 되는데 와, 진짜 오늘 콜 너무 없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휴가 시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이제 계곡, 놀이, 네, 그쪽에서 콜이 많이 나오죠. 네, 뭐 해변가, 유원지 이런 데서 콜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좋은 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12시 되자마자 퇴근이네.